의사 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죠. 착한 사람의 의사가 돼야 된다. 과연 착한 사람만 의사가 돼야 될까요? 오늘은 착한 사람의 의대로 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대 생활 중 경쟁이 아주 심하다. 자, 의대는 쉽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내신 관리의 연속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매일매일 수업이 들어가 있고, 이 수업 내용 월화, 수, 목, 금인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요일에 시험 보거나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양은 매일매일이 생물 1, 2를 합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매일매일 오고, 이걸 매일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유급을 안 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의대는 나중에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아니면 피부과 전문의처럼 수많은 전공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전공들을 선택하는 방법 중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적입니다. 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죠. 양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랑 달리 어떤가요? 주변 동기들이 어떤가요? 다 한가락씩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전교 1등들, 최소판 1등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틈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해도 성적 오르기 힘든데 남 생각하면서 성적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 힘들겠죠. 이기적인 사람이 성적을 잘 받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 챙겨줄 수 있죠. 집안일 힘든 친구 챙겨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옛날처럼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처럼 열심히 챙겨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등수를 챙길 때가 바로 이 의대생활, 본과생활입니다. 두 번째, 의사생활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떻죠? 보통 교통사고 난 환자들 어떻게 옵니까? 응급실에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죠. 오자마자 수술방 가고 바로 수술한 이후에 몇 시간 뒤면은 정신을 회복한 후 퇴원을 하죠. 현실은 전혀 이렇지 않아요. 일단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순간 모두 긴장합니다.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상태가 분명히 안 좋거든요. 이거 수술하실 분들은 보통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신데 딱 알아요. 보자마자 아, 후유증 많이 남겠다. 이런 환자들은 정신 차리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7일, 10일 걸릴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환자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의사 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일입니다. 착한 사람이 의대로 오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환자들의 보호자들도 우리를, 의사를 생각해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의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만 의사에게 악의를 품고 화를만 내도 모든 일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입원 환자가 20명 있어요. 난 외과 전문이고 오늘까지 20명의 환자를 내가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 환자 와서 제가 복강을 열어서 수술을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에서 그냥 수술을 하고 살려냈어요. 하지만 후유증이 좀 남았습니다.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이런 환자 있을 수 있어요. 제 의학적 판단으로는 수술을 완벽히 했고 원래 있을 수밖에 없는 합병증을 최소화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살렸는데 살리는 대가로 합병증을 얻은 거죠. 후유증을 얻은 거예요. 근데 환자들 입장 어떻습니까? 내 엄마가 수술을 했는데 물론 고맙지만, 물론 의사가 해준 치료는 고맙지만 후유증 남았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수술?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죠. 의심스럽거든요 의사가. 자, 처음에 묻죠. 묻다 의사가 저는 완벽히 수술했습니다 했는데 내 가족,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식이 계속 아파해요. 이러면 계속 의심합니다.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들어 누워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없고, 뭔가 행동을 취하고 싶은데,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의사를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매달릴 사람은 의사거든요. 의사 입장에선 그것마저도, 이 보호자의 힘듦마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의사의 책임이니까요. 나는 이런 리스크가 큰 환자를 살렸고 살려냈지만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이 후유증을 나몰라라 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그런 의사는 의사가 아니겠죠. 당연히 이 후유증에서도 제가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해나갈 거고, 후유증을 어떤 식으로 재활을 해드릴 거고, 어떤 식으로 나아질 겁니다 라고 계속된 치료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죠? 이 보호자들을 볼 때마다, 이 환자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의사로서 스스로를 약간 의심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조금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과하게 수술했을까? 내가 너무 오버했나? 그냥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야 할까?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는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깡 따고 좋은 의사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너무 착한 의사라면, 너무 착한 의사라면 내가 과연 이 환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드라마와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마냥 착한 의사가 없듯이 마냥 착한 환자, 마냥 착한 보호자가 없어요. 극한의 상황에 몰려있는 환자들, 보호자들은 누군가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고 누군가를 원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나아졌기 때문에 고마워할 거야, 살려줬기 때문에 고마워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의대 오시면 아주 힘듭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바이탈 보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